distinct until change부터 해서 밑에 있는 필터링 항목들입니다. 그렇죠? 지금 나머지는 간단간단하니까 빠른 속도로 쭉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istinct until change는 바뀐 것들만 이전에 emitted된 value와 변화가 있을 경우에만 그것을 subscribe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제가 있죠. 이렇게 112231234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여기서 my array with it duplicate in row 요겁니다. 요것을 distinct server라고 하는 새로운 const로 저장을 합니다. 어떻게 저장하느냐 하니까 이렇게 저장을 하는 거죠. 여기 들어가 있는 거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걸러내는 거예요. 1은 앞에 있는 1과 같으니까 얘는 생략. 2는 앞에 있는 1과 다르니까 포함. 여기 있는 2는 여기 있는 것과 같으니까 생략.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죠. 문자 그대로입니다. 원래는 이 모습이고 그리고 distinct until changed는 이 모습으로 바뀌어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오브젝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건 같은 거네요. 같은 거고 요거는 필터입니다. 필터는 우리가 이전에도 몇 번 봤었죠. 골라내는 겁니다. 끌어내는 겁니다. 넘버가 2로 나눠졌을 때 제로이다. 이게 true인 경우 요 expression을 true로 하는 값들만 끌어내는 거죠. 그러면은 2와 4를 끌어내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 이 오브젝트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두 개의 오브젝트 가지고 있는 array의 경우에 person.age가 30보다 클 경우만 이것을 이 식을 만족하는 이게 참이 되는 것들만 골라내는 거죠. 그러면은 골라내면 뭐가 골라지나요? 첫 번째 것만 골라지게 되죠. 이런 식만. 세 번째 에피소드 예제도 마찬가지 특정한 값보다 큰 숫자들만 필터할 때 number가 5보다 크다. 그죠? 인터벌이네요. 그러니까 0, 1, 2, 3, 4는 건너뛰고 5부터 5도 건너뛰고 6부터 이렇게 쭉 되겠네. 6부터 6초 뒤부터 값들이 당 1초 간격으로 표시가 됩니다. 요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필트. 그죠? 첫 번째 스트림에서 특정한 식을 만족하는 밸류들만 골라내는 게 필트입니다. 다음에 요 녀석은 퍼스트. 첫 번째 엘리먼트만 골라서 보여주는 겁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반대는 라스트죠. 그러면은 여기서 퍼스트는 1. 끝입니다. 여기서 넘버는 5다. 5와 같다. 이것을 참이게 하는 첫 번째 엘리먼트. 요거죠. 이렇게 끌어내게 됩니다. 이번에는 2로 나눴을 때 제로가 된다. 요것을 참이게 하는 첫 번째 엘리먼트는 2죠. 이게 라스트가 되면은 4가 노출돼서 나옵니다. 그렇죠? 다음에 디폴트 밸류. 디폴트 밸류라고 하는 것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수입니다. 자, 밸류가 5보다 큰 거 골라내라. 그러는데 그게 있으면은 이게 참이면은 그런 게 있으면은 요게 이제 수행되는 거죠. 임플멘트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요게 임플멘트 됩니다. 그죠?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는 nothing이 출력되겠죠. 요거는 요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first 항목 요렇게. 그죠? 그리고 ignore element는 이건 상당히 참 이걸 어디다 써먹을까 싶긴 한데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에러만 빼고 에러와 컴플리트만 빼고 나머지들은 정상적인 것은 다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인터벌 100입니다. 다섯 개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ignore element 하게 되면 subscribe 했을 때 next error complete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요 subscribe 돼 있는 그리고 이 오브젝트라고 가정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출력되는 거는 요 complete 요것만 출력이 된단 말입니다. 나머지들은 다 무시합니다. ignore everything but complete. complete만 제외하고 다 무시하는 거. 만약에 에러만 표시하고 싶다. 그죠? 그럴 경우에는 요런 식으로 또 할 수가 있습니다. ignore element 했어. 그죠? 그런 다음에 에러에다가 이 에러죠. 그죠? 이거 에러만 든다. 예. 좀 말이 좀 표현이 좀 애매한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이 경우에 이제
요것만 출력이 되게끔 할 수가 있죠. 그럴 경우 이제 여기서 throw L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throw L을 해주면은 요것만 요 부분만 출력이 되고 나머지 정상적인 것들은 다 무시가 됩니다. 요건 요렇게 표시될 수 있죠. ABCD 다 정상적인 거 무시해버리고 Complete나 Error만 뽑아낼 때 그럴 때 쓸 수 있는 기법입니다. 그 다음에 Last는 좀 전에 봤던 First와 반대되는 겁니다. 그래서 Last Value 5. 그죠? 마찬가지 2로 나눠서 제로가 된다. 이 식을 만족하는 Last 4죠. 4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V가 4보다 크다. 그죠? 이 식을 만족하는 것 중에 last는 요거겠죠. 5죠. 그래서 요걸 만족하게 되면은 요것을 이제 projection function 있죠? projection function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function에 last function의 첫 번째 argument를 그 자신의 argument로 하는 다른 function. 그죠? 그것을 projection function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프로젝션 펑션에서 첫 번째 요 녀석을 만족하는 첫 엘리먼트 5, 그죠? 요것이 이제 V가 돼서 여기에 값이 할당돼서 요것이 출력되게 됩니다. 또 마찬가지 디폴트 밸류를 줄 수가 있습니다. V가 5보다 크다, 그죠? 그러면 V를 V로 넣고 그렇지 않으면 Nothing을 해라, 그죠? 그래서 요렇게 요 내용 요걸 한번 JSPN들어서 여기저기 고쳐가면서 바꾸가면서 한번 만지작거리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라스트입니다. 그죠? 그리고 샘플은 샘플 뽑아내는 거예요. 보면은 이제 인터벌 1초 간격으로 값을 똥똥똥똥똥 내겠죠. 그걸 인터벌 2000을 두고 있으면은 이걸 노트파이어라 그러는데 이 노트파이어가 작동할 때마다 샘플에서 값을 가져옵니다. 그죠? 그러면은 2초마다 샘플, 이게 샘플이잖아요? 소스잖아요? 소스에서 값을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은 따라서 2, 4, 6, 8 이렇게 로그되죠? 이것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뭐냐니까 이 샘플, 이게 인터벌이 노트파이가 작동하는 것은 이 소스가 동작하는 동안에만 작동합니다. 소스가 동작이 끝나버리면 이것도 동작이 끝납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보면은 집을 쓰고 있죠. 집을 해서 첫 번째 스트림과 두 번째 스트림을 합쳐줍니다. 그럼 조 제로, 프랭크 1, 밥 2 맞나? 아 맞군요. 이렇게 세트로 해서 2초마다 똥똥똥 만들어져서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2초, 첫 2초, 인터벌이 2500ms니까 2500ms 지난 뒤에 최 마지막에 본 게 뭘까요? 조와 제로죠. 조와 제로가 탕 튀어나옵니다. 또 2.5초 지났어. 그럼 5초가 지난 지점이죠. 5초가 지난 지점에 마지막 라스트 소스에서 라스트는 뭐죠? 프랭크와 1이죠. 또 2.5초가 지납니다. 그럼 7.5초 뒤입니다. 7.5초 뒤에 마지막 건 뭐죠? 그럼 밥과 2가 되나요? 밥과 2죠.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밥과 2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니까 7.5초 뒤에는 이게 끝나버리잖아요. 이게 6초 만에 다 끝나죠. 그죠? 소스가 끝나버리니까 이게 동작하지가 않죠. 당연히 소스가 다 피니시 돼버렸으니까 이게 피니시 됐으니까 이 부분이 동작하지 않는 거는 자바스크립트의 기본이죠. 그죠?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샘플은 이렇게 골라내는 겁니다. 땅땅 특정한 시점. 이게 노트파이어입니다. 노트파이어 시점에서 소스에 있던 값을 불러서 가져오는 거죠. 마지막 걸 가져오는 겁니다. 그죠? 가져오는데 이게 만약 끝나는 시점이 여기서 끝났다. 그죠? 여기서 끝났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이 X가 노트파이가 동작할 때 이미 첫 번째 소스가 다 끝나버렸으니까 아무 이게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예제가 나와 있죠. 조 밥 프랭크 2500 런 하면은 보다시피 2.5초 뒤에 조 제로, 2.5초 뒤에 프랭크 1, 이제 또 2.5초 뒤에는
이게 끝나버렸죠. 그러니까 없습니다.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이걸 뭐라 할까요? 5초로 해볼까요? 5초 뒤에 보자 그러면은 뭐가 나타나죠? 5초 뒤에 마지막에 보이는 건 프랭크와 1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프랭크 1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5초 뒤에는 아무것도 안 나타나죠. 왜냐하면은 끝나버리니까 앞에 있는 건. 10초 뒤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싱글입니다. 싱글은 어떤 뭔가 익스프레션을 통과한 하나를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밸류가 4와 같다 이거죠. 여기에 테너입니다. 제일 단순한 형식이죠. 이렇게 됩니다. 싱글 하나만 딱 뽑아내는 그렇죠. 어떤 명시된 specified predicate를 그죠? 만족하는 어느 하나를 뽑아내는 건데 그때 중요할 점은 뭐냐니까 그러한 식을 만족하는 observable값은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 이상 있어버리면 안 됩니다.